지난 목요일 텔아비브로 발사된 UAV에 대한 대항으로 이스라엘이 예멘 호다이다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예멘의 호다이다 항구는 이란에서 예멘으로 탄약을 수송하는 공급 경로로 후티 반군의 중요한 경제적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IDF 대변인은 후티 사람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IDF의 목표는 오직 후티 반군이라면서 후티 반군은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테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휘하에 자행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맞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 전선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사인 채널 14에 따르면 일요일 테러 조직 하마스의 군사부서 수장인 무하마드 다프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무하마드 다프는 지난 10월 대학살을 포함해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사령관으로 IDF의 1순위 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는 10월 7일 학살 사건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시누아르, 무하마드 다프, 마르완 이사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프는 학살의 주도적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하마드 다프의 자리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 형제 무하마드 시누아르로 대체될 것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4개의 자살 드론과 1개의 탄도미사일 등 5개의 공중 표적을 발사했습니다. UAV 한 대가 텔아비브에서 폭발했고 나머지 목표물들은 도중에 미국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근 건물 옥상에 있는 방에 머물던 50세 남성이 숨졌으며 약 10명의 민간인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말라에 있는 그르자이트 대학의 학생 테러 분대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학생 테러 분대는 터키 하마스 본부의 지휘와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터키 하마스 본부에서 학생 팀을 파견했으며 무기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수행되었습니다. 신베트, IDF, 이스라엘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학생 테러 분대원들이 체포되었고 M16 소총과 수만 달러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IDF는 목요일 저녁 공군 전투기가 하마스 본부 역할을 했던 가자시티의 UN 운화르 건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IDF 대변인은 공격 후 총격이 발생하기 전에 민간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밀 무기를 사용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 작전에 앞서 가자 시민들에게 알바마 시위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신임 장군과의 상황 평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테러리스트 여단을 체계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군은 IDF의 제닌, 툴캄, 투바스 등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대대를 진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란이 지시하는 테러리스트로 인해 이스라엘 국민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